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엘보 때문에 왔어요 하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렇게 이제 팔꿈치에 염증이 생겨서 아파지는 이 병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런 엘보가 발생을 하면 왜 이렇게 안 낫는가? 왜 이렇게 안 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간혹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을 첫째로는 이런 엘보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복해서 사용을 사실은 계속 많이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엘보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하지 쪽에 뭐 염증이 반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엘보 증상들은 흔히 저희가 테니스 엘보는 이 바깥쪽 이제 팔꿈치에 염증이 주로 생겨서 통증이 오는 질환인데 이렇게 쥐는 동작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거나 내가 직업상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분들한테 오는 것이고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 안쪽 근육을 반복해서 자꾸 힘을 주고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 오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그만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반복이 자꾸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잘안 낫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극심하게 아플 때는 병원을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기는 하지만 제일 심한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환자분들이 이게 완치되었다라고 조금 착각들을 하세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염증성 질환들은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질환들은 완치라는 개념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런 염증이 생길 만한 동작들, 그런 작업들을 또 반복을 하시면 이 염증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거는 내가 지금 통증이 없다고 해서 이걸 완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관리를 좀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이제 제 경험상 나타난 것들인데, 보통 예를 들면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꿈치,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 이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온 뼈 부위가 힘줄이 부착되는 부위인데, 여기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 말 그대로 컵 하나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충격파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증상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뼈 부위에 부착되는 근육들이 모이는 힘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긴장이 안 풀리시는 환자분들은 쉽게 재발이 되세요. 그래서 이 제일 심한 부위의 염증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팔을 이렇게 쥘때 뻐근함이 심하게 남아 있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근육 부위의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되신다면 사실은 이 부위도 어느 정도 그 근긴장하고 힘줄들이 긴장된 부분들을 이완을 되게 치료를 하거나 본인이 관리를 해서 그걸 풀어주셔야지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한세 가지 정도의 원인 때문에 이런 팔꿈치 통증들이 재발이 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